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군산 하늘 딸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딸기 케이크 체험도 했습니다. 아들이 군산 하늘 딸기에 간 그림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스타팜 농장으로 국가가 인증하는 좋은 딸기 농장입니다. 체험 교육장이기도 하지요. 아이들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예약을 하시고 가면 됩니다. 농촌 체험 교육 농장이라는 편말을 보고 계시지요. 딸기 생과와 딸기잼, 동경 건조 딸기 등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인장의 손길이 정성스럽습니다. 7년 전에 고향으로 귀농하신 분입니다. 딸기를 케이크를 하기 위해서 일단 빵을 생크림으로 얹었습니다. 아들이 정성스럽게 생크림을 바르고 있습니다. 신기한 경험을 하면서 즐거워합니다. 딸기를 잘라서 열심히 속 재료로 넣고 있습니다. 신선한 딸기가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올해 첫 수확을 저희가 같이 맛보았습니다. 케이크를 만드는 강사님의 손길이 정성스럽습니다. 위에 모양을 내고 그 위에 딸기를 얹어 주었습니다. 맛있는 생크림 케이크를 박스에 넣고 있습니다. 세 개의 케이크 중에서 하나는 저희 동 청소하는 아줌마에게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딸기청 만들기 체험도 했습니다. 딸기 농장도 관람했지요. 잼보다 청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영양소 파괴가 안 된다고 강사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딸기를 열심히 조개고 있습니다. 아들이 어른 딸기를 장갑을 끼고 열심히 으깨고 있습니다. 딸기청은 불을 쓰지 않기 때문에 영양소 파괴가 없다고 합니다. 설탕을 섞고 골고루 설탕이 녹을 때까지 섞어 주어서 멸균한 용기에 넣고 있습니다. 딸기청은 맛있는 우유와 같이 타드시면 정말 좋다고 합니다. 딸기와 우유가 궁합이 맞다고 합니다. 생과를 잘 보고 계십니다. 스타팜입니다. 수경 재배를 하시는 최첨단의 주인장이십니다. 체험학습을 하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합니다. 비닐하우스에 무럭무럭 딸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딸기 농장을 같이 애용해 주시고 딸기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